하느님을 몰라요. 설교하는 사람이나 신자나 한국교회 문제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나 제가 볼 때 성령 속에서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성령 속에서 얘기를 하고 살아가면 그냥 훌륭한 하느님 자녀가 되고 훌륭한 사역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힘이 그래요. 근데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금 교인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애쓰고 있어요. 성령하고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애를 많이 쓰다가 뭔가 좀 의식이 고양되고 할때 그게 그냥 하느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애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 느낌을, 그 감정의 어떤 상태를 붙잡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계십니다.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보여요. 뭐 나는 하느님의 훌륭한 자녀야. 모든 걸 아버지한테 바쳤어. 따르기로 했어. 하는 사람들 말이 또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지하고 폭압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들어보면 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들어서 그렇죠? 양심의 기준으로 들으니까 양심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하느님의 자기는 말을 100% 따르고 있다고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럼 이 괴리가 크죠?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따른다는 사람도 무섭고, 하느님을 못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만나면 자유로워지는데, 진리만이 자유를 준다는 게 예수님 말씀인데, 진리 안에 거하기 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땐다 부자유해 보여요. 내가 하느님 자녀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목사나 선교사분들, 설교자분들마저도 보면 되게 이런 말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되게 안쓰러운 상태예요. 올바른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 관심 끌려고 되게 어그로 끌고 있다고 하죠. 뭔가 관종이란 말도 쓰죠. 꼬맹이들이 관심 받으려고 이상한 짓 하죠. 그런 상태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니면 나는 아버지 자녀가 되려면 뭔가 인간적 계산이에요. 나는 뭔가를 막 해야 돼. 뭘 잘해야 돼. 그래야만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거야 하는 되게 심리적으로 몰려 있는 모습들이에요. 다. 뭔가 엄청난 사역을 해야 돼. 나는 그래야 자녀가 될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닌데요.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얘기한 우린 그냥 하느님 자녀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고 듣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요, 그 우리 안에 아버지, 성경에 아버지, 하느님을 I am이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냥, 나의 이 현존 상태.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자리 들어가시면요, 그냥 여러분을 무지에 빠뜨리세요. 뭐 잘났단 말 하지 말고 바보가 되세요. 성경에 다 나온 방법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지혜 자랑하지 말고 바보가 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하고요, 그냥 바보가 되시면 다이렉트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실 수 있습니다.